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드디어 EA 플레이가 시작됐는데요. 팬분들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엄청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벌써부터 엄청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못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EA 플레이 라이브 2021의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드마스터즈의 신작 그리드 레전드가 출시됩니다. 최근 EA가 코드마스터즈를 인수하며 레이싱 게임 라인업이 단단해졌죠? 출시 소식과 함께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는데 실제 배우들과 게임 플레이가 결합된 형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우는 실제 드라이버 모델이라고 하네요. 플레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스토리도 존재하는데요. 전통적인 언더독 스토리로 3명의 주인공이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만 봐도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스토리 진행 중에 나오는 라이브 액션 씬은 디즈니 플러스의 만달로리안에서 선보인 확장 현실 기술로 제작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레이싱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래픽이죠. 레이싱 게임의 명가다운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주행 시 드라이버의 특성을 AI가 재현해 더욱 실감나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EA에 새롭게 합류한 코드마스터즈가 어떤 그리드 레전드를 선보일지 2022년 중 출시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 10 이머전스가 업데이트됩니다. 새로운 시즌을 알리며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새로운 레전드 시어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레전드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시어는 가슴에서 초소형 드론을 내보내 적을 공격합니다. 또 적을 찾아내기도 하죠. 블러드 하운드와 비슷하게 적을 추적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시어는 심장박동 센서를 통해 적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티밋 스킬을 사용하면 수백 대의 드론으로 적을 둘러쌀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화려한 능력을 가진 레전드 시어. 실제 게임을 플레이할 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이외에도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 10 이머전스를 맞이하여 아레나 모드의 랭크, 맵 업데이트, 신규 무기 등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를 연출할 요소들이 추가됩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 10 이머전스는 오는 8월 3일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시어와 함께 드넓은 전장을 누벼보세요. 세 번째 소식은 인디게임 FE의 개발사 조잉크의 신작으로 한국 유저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개발사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게임을 통해서 한국 유저분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될 만큼 놀라운 게임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로스트 인 랜덤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리얼타임 액션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전투 단계에서 덱 빌딩 요소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전투 시 주사위를 굴려 숫자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카드는 일종의 스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카드에는 각각의 능력이 있어서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망치를 휘두르고 저주를 걸고 체력을 채우는 등 유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사위 숫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공개된 트레일러 속 그래픽은 특유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어쩐지 공포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게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로스트 인 랜덤, 9월 10일에 만나보시죠. 네 번째 소식입니다. 팀 기반 피구 게임으로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녹아웃 시티가 시즌2로 업데이트됩니다.
녹아웃 시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구를 주제로 한 스포츠 게임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피구보다는 전투 피구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경기는 다양한 맵에서 펼쳐지는데요. 말 그대로 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쉬운 접근성으로 유저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녹아웃 시티. 시즌2에서는 신규 맵, 소다볼, 치장 아이템 등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전투 피구 게임 녹아웃 시티 시즌2는 7월 27일 업데이트됩니다. 스테이지 25까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피구한 게임 어떠실까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배틀필드 2042의 신규 모드인 배틀필드 포탈이 공개됐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온 소식이었죠. 배틀필드 포탈은 기존의 배틀필드 시리즈들의 에셋을 활용한 대규모 창작 아케이드입니다. 배틀필드 1942, 배틀필드 3, 배틀필드 배드컴퍼니 2, 배틀필드 2042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게임 내에서 자유롭게 모드를 설정해서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엄청난 전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세동기와 총검만 사용 가능한 64대 64 규모의 초대형 백병장, F-35 라이트닝과 스피파이어의 공중장, 더 나아가 2차 대전 독일 군대 현대 미군이라는 상상만 했던 전투까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게임상에서 날씨와 무기 사용 가능 여부, 부활 간격, 이동 속도, 체력 등 다양한 요소를 플레이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틀필드 포탈은 기존의 배틀필드를 즐겨오신 유저분들이라면 가장 기대가 되는 모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틀필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저 제작 모드, 포탈 모드의 공개로 배틀필드 2042가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배틀필드 2042 오는 10월 23일 공개됩니다. 오늘 이렇게 EA 플레이 라이브 2021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한껏 기대감을 높여준 EA 플레이였죠?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시간인데 짧은 티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프로스트바이트의 엔진을 사용하고 차세대 콘솔의 강력한 성능을 활용하여 돌아왔습니다.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입니다.